저희 리더십 오거나이저는 계획을 실천하고 실행하는데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들을 이 내지에 반영을 해서 구성된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포스트잇 노트가 6권이 있는데 이 노트를 한권 꺼내서 이제 해야 할 주요한 일이 생겼을 때, 업무가 생겼을 때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란색은 업무적인 영역, 그리고 요 이제 초록색은 개인적인 영역, 요 이제 두 가지 영역에 나눠서 기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하나의 업무가, 한 개의 태스크가 하나의 한 개의 포스트잇에 기재가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리스트업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면에는 오늘의 해야 할 일, 오늘의 해야 할 태스크들이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포스팅이 되고, 이제 후면에는 금주에 주간에 해야 할 업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이 해당 업무들을 마쳤을 때 그러면 그 성과 부분은 요 내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월 며칠 몇 시에 요 기사가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요런 이제 기록을 남기고 이 포스트잇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다 마치고 나면 이 포스팅 보드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업무들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오늘 하지 못한 그런 업무들은 내일 11월 18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내일의 업무와 더불어 이제 어제에서 이관된 이런 업무들이 수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스크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누락되지 않고 빠지는 업무가 없이 본인이 계획했던 일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 이 리더십 오거나이저가 다른 어떤 프랭클린 플래너나 일반의 다이어리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